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내적 저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기 천년두의 만년으로 인류의 종말이 이른 것 같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천년두가 창궐해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천년두에 걸린 사람마다 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제너의 종두법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살고 천년두는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 모두 우두를 맞았습니다. 팔에 우두의 흔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이렇게 왼팔을 올려보면 여기에 아주 우두 흔적이 다 남아있습니다. 우두를 맞아 천년두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 천년두균을 평생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천년두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저항력인 면역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즉 내적인 저항력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연두, 호열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음흉한 영적인 질병이 수없이 많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내적인 정근 질병, 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와 인격적인 부패란 적이 우리에게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죄가 인생에게 들어와서 죄는 누룩과 같이 모든 삶을 부패시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사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제도와 조직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곧장 부패합니다. 그것은 인류 속에 죄라는 부패의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그 누룩이 있는 이상 항상 부패는 인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부패라는 원수, 병균을 우리는 늘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나이 때부터 벌써 탐욕이 생기고 탐욕은 죄악을 낳게 되는 것이고 사망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할머니가 생후 3개월 된 손자를 단돈 2,700루피 우리 돈으로 7만 2천엔에 팔아 넘긴 사실이 지난 1월 9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장한 카툰이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손자를 키울 수 없었다면서 이를 시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를 낳은 후 기먹으리 된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기먹으리 된 아들도 가출을 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를 맡은 할머니는 기먹으리 아들마저 가출하자 거지 부부에게 손자를 팔았습니다. 아이를 산 거지 부부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이를 이용해서 더 많은 구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구구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수없이 인도에 많이 가서 제가 전도를 했지만 많은 어린아이들이 팔다리가 잘리고 흉악한 불구자가 되어서 구구를 하는 애들을 봅니다. 이것은 구구를 하기 위해서 거지들이 어린아이를 사서 강제로 팔을 끊고 다리를 자르고 온몸에 흉터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서 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흉악하게 수족이 절단된 어린아이들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동정보다도 마음속에 혐오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도 거지 부부가 산 것은 어린아이의 수족을 절단해서 구걸의 도구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30일자 인터넷 신문 기사에는 우리나라의 20대 엄마가 생활비를 고민하다가 평소 인생의 걸림돌로 여겨오던 4살 된 딸을 인적이 드문 공문터에 버렸다가 발각된 적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무슨 일도 행하는 것입니다. 살인도 행하고 강간도 행하고 도적질도 행하고 불의와 부정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세력과 끊임없이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세속적인 타락이란 적이 득실거립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는 행실이 가증하고 선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적만 있는가 하면 심신의 연약과 병이란 적도 우리의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3절로 6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탄식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고 말했으며 전도서 5장 11절은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마음의 시기, 분노, 질투, 고통, 좌절, 절망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소리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우울증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만 20대부터 50대까지 무려 천여 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들 중에는 대학 교수, 교장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기란 기사에 의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골다공증, 심장병, 당뇨병, 암과 치매까지 걸리게 되고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신과 전문의사 드와이트 에반스 교수 또한 우울증이 암, 에이즈, 심장병, 당뇨, 골다공증, 간질, 발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대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이처럼 심신의 연약과 그로 인한 병이 도처에 깔려 있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환경적인 저주와 가난과 생활고난 적이 우리에게 복병처럼 언제나 숨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어느 곳이나 저주가 있고 어느 곳이나 수고와 고생이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이 아닙니까? 잠언 1장 20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를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막화는 이미 100여 개 나라에서 10억여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2억 5천만 명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유엔 올해를 사막과 사막화의 해로 정하고 사막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근조지대가 지금 빠른 속도로 황폐해질 경우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사막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위급한 환경의 재난이라고 말하고 선언했습니다. 사막화는 토지의 생산 능력을 빠르게 무너뜨려 많은 양의 경작지를 불모지로 만들어 식량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환경 난민을 낳기도 합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1억 3,500만 명이 사막화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 이외에도 아라비아 반도, 멕시코, 칠레, 중국, 인도 등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사막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 않지. 중국이 급속도로 사막화되므로 봄철이 되면 중국에서 불어온 바람을 통해서 황사 현상이 우리 한국 전국을 덮어서 호흡기 곤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합니다. 옛날에는 3일 정도면 황사 현상이 끝났는데 지난해는 13일로 늘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상기후와 지진, 태풍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막화로 지구는 점점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가고 있으며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저주를 받아 어느 곳에나 저주가 횡행하고 가난과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좌절과 절망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허물을 깨달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하나님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으며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좌절이 인간 생애 속에서 굉장한 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보아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명은 납당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적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얼마나 방어하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이 도시는 필경 점령될 것이라는 말을 떼버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군사들의 마음에 절망과 좌절을 심어 놓았습니다.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좌절과 절망을 가져와서 생존 경쟁에 나아가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절망하게 만듭니다. 요새 수많은 젊은이들이 니트족이라고 해서 아예 직장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직장 구하려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부모의 슬하에 붙어서 살려는 좌절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뉴스화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좌절, 이것은 여러분 중대한 마음의 질병인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은 인생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환경의 죽음에 대한 공포도 끊임없는 적으로서 우리를 억압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담과 하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자의 뜻을 거역한 이후로 사망이 인생에 들어오고 사람은 누구를 불구하고 생로병사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0절에 잠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불로 장생에 집착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 장생약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세계 각지로 보내고 도교에서는 초목과 광물을 재료로 단약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꿈은 더욱 커져서 심지어 오늘날은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냉동인간이 된 것을 자처하고 스스로 냉동되어서 의학이 발달되면 더 오래 산 후보자가 되려고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음식은 굉장히 열심히 먹는데 보신탕, 삼계탕, 뱀탕, 녹용, 웅담, 곰 발바닥, 노루피, 장어 등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중에도 특히 녹용, 웅담, 곰 발바닥 등은 세계 총 생산량의 80%에서 90%를 한국 사람들이 다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곰 발바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몸에 좋다는 것을 열광하고 오래 살려고 인간의 모든 힘을 다합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죽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인간들은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은 원래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는데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러한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우리 주변에 횡행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천년도가 만년할 때 젠너가 종두법을 발견하자 천년도를 이기고 박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주위 환경에 수많은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살려면 마음의 저항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면역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성공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면역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마음의 면역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눈에는 아무 전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원수가 구름대같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말에도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분 삼아야 백분 이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의 참담한 타락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이전 사람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마음의 저항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신분을 선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신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용서와 의와 영광으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성령 충만한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와서 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혼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서 거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스럽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건강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에 둘러싸이고 짓밟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 자체는 이미 옛날 신분이 아닙니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입는 그런 옛 신분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음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은 신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신분을 종종 사용합니다. 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늘 육신의 허약을 가져오고 질병이 나에게 홍수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신분을 알기 때문에 너희 원수 질병아 나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몸이다. 나의 신분은 건강을 얻은 신분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물러가라.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진리를 모를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근원이 없기 때문에 병이 오면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이제는 끝까지 저항을 하고 대적합니다. 이 말씀이 내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항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갖다 놓아도 저주를 저항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면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과 저주가 폭풍우처럼 휘몰아와도 그를 저항하고 극복하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자말자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으로 중생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주가 올 때 우리는 그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항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내가 믿음으로 저항을 하면 원수는 한 길로 와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이 세상에 횡행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새로운 신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저항 앞에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고 축복은 물줄기 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천국을 얻은 신분입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영생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 영생을 얻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그저 지나가는 경험에 불과하는 것이지 안개와 구름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근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했으므로 이미 우리 호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녀로서의 호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부활하고 영생 천국을 얻었으므로 사망을 저항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전교도소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일본의 한 신문사 기자가 면회를 와서 이상재 선생을 회유하기 위해 선생님 인도의 간디 있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100년은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은 것은 이 말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면 감옥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일제에 순종해서 여생을 평안히 보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상재 선생이 기자를 향해 왜 내가 100년만 살겠는가? 영원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자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상재 선생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네. 자네가 나를 만나러 온 것을 보니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군. 당장 회개하고 예수 믿게. 기자가 혼비백산을 하고 그냥 도망을 치고 말한 것이. 이 말에 신문 기자는 결국 아무리 해도 이상재 선생을 설득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체성이 없습니다. 자기를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내버려 놓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온갖 환경적인 적이 와서 물고 찍고 싸워도 대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체불명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신분을 얻었는지 확실히 하고 내 정체성이 확립되면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젠너의 우두를 맞으면 그 우두가 천연주를 저항해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확실한 자신분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실한 자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자화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긴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자화상이 뚜렷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나는 전인구원과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과 같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너 자화상을 잊지 말라.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거다. 이게 자화상입니다. 새로운 여러분 신분의 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찰칵 찍어놓은 그 사진을 가슴 속에 붙여놓고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화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오면 원수 마귀가 물러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자기의 지위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택해 주셨으니 마귀가 와서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쓸데없는 놈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우리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었다. 저항력이 있습니다. 말씀이시니까 나는 왕같은 재상이다. 나는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재상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나는 왕같은 재상으로 산다. 놀라운 저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셨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나는 버림받지 않고, 나는 외롭지 않고, 나는 던져버림을 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 마음의 저항력은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자화상과 자기의 지위를 분명히 알면 마음의 강력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산성 도성에 들어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마귀의 진을 격파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가 자기의 자화상을 알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거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왜 종의 멍에를 맵니까? 왜 죄의 멍에를 메고 세상과 마귀가 짊어지는 멍에를 메고 질병의 멍에를 왜 짊어지며 저주의 멍에 아예 고생을 하고 사망과 음부의 고통 속에 허덕입니까? 종의 멍에를 왜 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담대하게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원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알고 자화상을 알고 직위를 알았은 즉 이제는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새로운 신분을 따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패배집이 되면 안 돼요. 생각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마귀에게 이길 수 없다, 나는 병자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절망이다,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을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따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강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버만은 그의 책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일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옛 아담의 생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받고 사중직위를 얻은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자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굳세게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쫓아 소망찬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그 신분을 따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 가슴 속에 소망찬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날씨가 춥고 눈설이 분분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봄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봄이 오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온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봄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고통에 처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화상과 새로운 지위를 얻었으니 그대로 된다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적인 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추운다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봄을 꿈꿉니다. 봄을 꿈꾸어야 돼요. 여러분 화훼 시장에 가보십시오. 이미 봄철에 팔 꽃들을 수없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이 스산하고 추운 겨울 같아도 마음속에 주님은 봄을 심어주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신분이란 봄을 주셨으며 새로운 자가상이란 봄을 주었으며 사중집이란 봄을 주셨습니다.
봄을 가슴에 품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차고 긍정적인 꿈을 꾸십시오.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2시간 새벽 노동을 마치면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고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고 영국을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학교는 중퇴하고 건설 노동자에서 세멘트 반죽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겨울 같아도 마음속에 꿈은 봄날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수상이 되자 기자들은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메이저 수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거부하고 소망찬 긍정적인 꿈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축복받아 살게 하시고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화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은 나는 절대로 이제는 비관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이 왜 비관적인 말을 합니까? 양반은 양반 말을 하고 부자는 부자 말을 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적인 말을 하지. 양반이 쌍놈 말을 하고 부자가 거짓말을 하고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말을 하는 거 보았습니까? 우리 신분에 따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지위를 가졌으니 그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에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사용하는 말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고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와요. 악마의 말을 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성공을 말하면 성공이 찾아와요. 실패를 말하면 실패가 찾아와요. 질병을 말하면 질병이 찾아와요. 절망을 말하면 절망이 찾아와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말하는 데 따라서 말의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새는 새대로,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까치는 까치대로 모입니다. 내 입의 말대로 무리의 법칙이 되어서 그러한 것이 모여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과 자화상과 직위를 가진 사람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종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저항력을 가지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감기 주사를 맞았지 않습니까? 안 맞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감기 주사를 맞았어요. 여러분 맞았어요? 안 맞은 사람도 많죠. 맞으면 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감기가 오면 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몸속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두를 맞으면 마마를 저항할 힘이고
호열제 주사를 맞으면 호열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말라리아 주사를 맞으면 말라리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적인 저항력을 가지면 삶의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악이 파도처럼 쳐오고 세상과 마귀와 유혹이 들끓고 질병이 와글와글하고 저주와 고통, 시기, 분노, 질투, 절망이 넘실거리고 죽음이 다가오고 이 엉망진창의 혼돈의 세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이를 극복하고 이기려면 내적인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저항력. 내적인 저항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화상과 자기의 새로운 직임을 확실히 알고 굳석했으면 내적 저항력을 가지고 원수를 대적하면 원수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고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적 저항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넘쳐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 내에 면역의 저항력을 가지면 질병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저항력을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적 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를 옮겨주셔서 나라의 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고 자기의 새로운 신분과 자화상과 새로운 지위를 확실히 마음속에 구축하여 저항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온즉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삶의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